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예. 이런 울고 싶잖아 이거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 와. 사실 저는 윤종신 씨의 네. 노래가 듣고 싶은 거지 신승훈 씨의 모창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 저희가 맞아요. 사실 네. 저희가 캐스팅을 하게 되면 아마 네. 노래보다는 랩 파트를 맡아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선생님 제가 랩에 진짜 약합니다. 근데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나요 랩 부분에 네. 대해서는? 완전 랩은 제가 거의 못하고요. 네. 랩에 가까운 예전 선배님 노래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아 벌써 예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이런 짓을 오디션 하는지 몰라가지고요 어제 네. 술을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웃음 소리가 더 시원하게 나오는데 네. 고추장 튀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일단 살아 있는. 아 굉장히 근데 몰입이 되네요. 왜냐면 네, 그렇죠. 그 곡을 파실 때 애누리 없이 파시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예. 그 굉장히 본인의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네. 담아낸 것 같아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애누리 그렇죠. 실제 해드리거든요. 네. 저희는 너무 솔직히 너무 끌려요. 저희는 윤종신 씨를 캐스팅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감사합니다. 아 진심으로 우리가 캐스팅하려고 했습니다. 아 진심으로 우리가 캐스팅하려고 네. 했습니다. 저희 다이나믹 듀오가 포기를 하면 저희가 캐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 캐스팅할 예. 준비가 돼 있었는데 네. YG도 좋아요. 와이즈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거기 건물 한번 들어보고 싶고 소원해요. 저희 YG도 오시면 저희 녹음실 아메바는 건물 없지. 저희 전 월세입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죄송한데요. 그, 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선택할 거기...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종신 선배님이 팔짱을 끼시기 시작하면 저희 사는 그래도 현석이랑 얘기해야 되지 않나? 마음 상했습니다. 아, 그럼 네네 우리는 아, 캐스팅을 심사위원들끼리 어느 정도 캐스팅을 포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뭐야? 끝났어. 와예예 와, 부럽다 진짜. 와 배우 한 것도 없으면서. 그럼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참가자죠. 화이팅!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맨친의 멈뚱이 김현중입니다. 오 좋아 좋아. 네. 별명 김개나소나. 네. 이거 무슨 뜻이죠? 김개나소나? 어쩔 땐 개 같고 어쩔 땐 소 같고 해서. 그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공연해? 오늘은 개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대부터 일단 볼까요? 네. 네. 일단 뭐 네. 퍼포먼스도 준비했으니까요. 오. 또 제가 이제 새롭게 앨범을 냈어요. 홍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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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했다. 현주 씨 여기서 첫 방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네. 아, 우와.